16년식. 16년식 86,000km. G80. 네. 미션 오일. 펜 교환하면서, 미션함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참, 사륜이 아니네. 사륜이 아니라. 네? 사륜이면, 샤워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개 지나가니까, 벌써 불편해. 에이스 안 받았습니까? 기름 세는 거. 기름 셉니까? 보람력 스위치 에이스 안 받았어요. 이거 지금 리콜 걸릴 수 있는데. 리콜 걸릴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십시오. 아, 그래요? 네, 여기, 여기 좀 기름 세거든요. 여기. 이 차 리콜 걸렸거든. 연식에 상관없이. 리콜은 연식에 상관없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어. 지금 여기 조금 샜지요? 예, 예. 네, 그러면 위에 다들 낼 때, 찾아보면 그, 이거, 리콜 들어가시면, 예. 만약에 리콜 상대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화해 보시고, 예. 리콜 대상이 되면, 지금 16년에 86,000km 탔다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그거를 플러그하고 코일 같이 교환하십시오. 플러그 코일. 그거는 그 부품값만 좀 교환해 줄 겁니다. 아, 부품값만 줄이야. 결국에는 그 이 차는 교환할 시기가 왔거든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아마 그 지금 여기 요월에 새니까 아마 이것도 이거 뭐 정비소로 들어가야 됩니까? 아니면 저 직영으로 들어가면 됩니까? 직영 일단 직영으로 갈지 뭐 블렌저로 갈지 그거는 저 문의하셔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것 따라서 이제 작업이 달라지겠지. 이게 뭐라고 회사님? 오일 압력 스위치. 아, 오일 압력 스위치야. 네. 오일 압력 스위치가 리콜 대상이거든, 이 차가. 아이고, 이거는. 혹시 이 오일 압력 스위치가 리콜 대상입니까? 리콜 대상입니다. 아, 연식이 상관없이 해. 아마도. 근데 그건 저, 그건 제 생각이고. 아, 예. 일단은 뭐, 대부분에다가 이제 이거 에이스 해주거든요. 에이스 해준다고 얘기 말이 나왔는데. 그런데 뭐, 어떻게, 뭐, 어떻게 될지. 솔직히 현대자동차에서 오케이 해놨어. 그런 거니까. 제가, 우리 뭐 손님도 오셨는데 보면, 아무 스위치 다 있고, 에이스 받은 사람이 많아요.
빠집니다. 싸우기 빠져. 새끼들. 너는 뭘 물어보려는 건 좀 씨발 물어보던가 새끼. 맨날 차 보는 사람한테 새끼 안 해봤습니까? 이따구로 물어본다니까. 누가 그래 물어보는 거야? 예? 안 해봤어요. 이래 물어보는 거야. 깨끗하게 됐습니다. 아, 예. 콩국 기름 쐬는 거 술에 넣었습니다. 페퍼론 발라서 페퍼론. 페퍼론 발라가 술에 넣었어. 에이. 단디 만들지, 단디 안 만들어가. 간단한 것 같은데 요즘 많네요. 예? 간단한 것 같은데 요즘 많네요. 아유 뭐든지 간단한 것 같지. 아까 전에 제가 저 밖에서 바깥 끼운데도 내 공구 몇 개를 갖다 왔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해보면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? 그러니까 진짜 보도 몇 개 풀면 퍼뜩하지 이래 얘기하거든요. 해보고 얘기해.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오일 씨 세포는 헛방인데 혹시 끊어야지. 테프론 갈아봤습니다. 테프론 여기 테프론. 예? 두 개 다 기름 세더라고. 새 장비 사시는 분 요거 사야 되는데 요거 사야 세 가지 아답터도 같이 주고. 그죠? 테프론 감아야 됩니다. 테프론 감아 이상 없어. 대포는 감았습니다. 중고차 구입하실 때 글쎄 내 자신도 못 믿어. 사실 내 차 우리 선배 차 사줄 때도 한 두 달 소렌토 본다고 두 달 쫓아다녔는데 그거 사줄 때도 솔직히 이 자동차를 어느 자동차를 한 개 사준다는 게 억수로 힘듭니다. 이 차가 뭐 침수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접합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다니까.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 차 살 때 좀 따라가서 봐주면 안 되나 이런 거 아 진짜 난감합니다. 잘해줘도 본적이라 진짜 그런 거는. 그래가지고 이 차주분도 서울에서 사시다고요? 네. 서울에서 사셔가지고 와 이거 구매 대행 해주는데 30만 원 들어간다네. 뭐 어째 보면 그분도 사장님 그 사장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놓친 거 어째 보면. 그 언더카브 생겨 없거든. 언더카브 생겨 없는데 지금 제네시스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기름이 샌다고. 여기 기름이 살짝 묻어있어. 아직 많이 샌 건 아니라 요걸 놓친 거라 살짝 묻어있어. 그래서 요거는 뭐가 문제냐면 올 압력 스위치 우리 저 시동 엔진으로 없으면 그 요솔 램프 있죠. 요솔 램프
올 압력 스위치. 엔진오일이 없어지면 그게 경고등이 들어온다고. 그 경고등에서 몸통에 새요, 기름이. 몸통에서 산다고. 불량이라가지고. 그래서 그게 타고 이쪽으로, 여기 엔진하고 미션하고 치압 부분 여기서 딱 샌다고. 그래서 그걸 놓친 거라. 그래서 차주분한테 이 차도 16년에 지금 86,000km 아마 S 될 것 같는데 이 차는 뭐 어제 보면 요 계기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플러그하고 코일을 작업자한테 교환해 달라면 그 카울카바 다 뜯어야 된다고. 그러면 그게 센터에서 저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엔진 코일하고 플러그 6개 코일 6개 하는. 근데 그거는 이제 부품값만 주시면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그거 같이 하라고 제가 말씀 테이블 드렸습니다. 결국에는 한번 갈아야 할 때가 오니까. 네. 번호만 안 갈았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 가가지고 봐야겠죠. 뭐 제가 이렇게 말한 데서 센터에서 노후 해픈 끝이지 뭐. 제가 뭐 근데 연식 그 리콜 연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다 그건 해줄 건데, 만약 이 차가 안 들어가면 안 해줄 거고 들어가면 뭐 해줄 거고, 들어간다면 코일하고 엔진 플러그하고 같이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구매된 와 저도 참 힘든데 좀 그건 같아. 그래서 저는 차주분들한테 그러합니다. 차를 항상 보고 사라 합니다. 보고 직접 서울이든 어디든 인천이든 뭐 어디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그거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사시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개 놓친 거죠. 어제 보면 구매 대행하는 사장님한테 제가 뭐 어제 보면 일자리를 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, 그래서 이거 워낙에 비싼 차라는 걸 삼다 보면 어제 보면 재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전에도 차주한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해서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화자가 생기면 그 화자에서 변상을 해주냐 하니까 그것도 차주분도 모르겠다면서 그래 말씀하셨던데, 어떻게 보험이 되면 참 좋은데 그죠. 서로가 보험 처리해 준다, 보험 처리해 주겠다 뭐 이래 해주면 참 좋긴 좋은데. 그러네. 뒤에 대우 오일도 한번 빼볼까. 디퍼런셜 오일 적어도 아마 갈 때가 됐는데 적어도 아마 안 갈았을 건데, 원래는 미션 오일 가면 디퍼런셜 오일도 같이 가는 겁니다. 네. 원래 같이 가는 겁니다. 저거 잘 안 갈거든 사람들. 그래서 일단 시동 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름 차는 거 확인하고 오일 레벨링까지 다 했습니다. 오일 레벨링 다 했습니까? 확인하고. 그래서 디퍼런셜 오일 갈아달라니까 아마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거 아마 안 갈았을 거야. 근데 엔진 오일 그 미션 오일 갈 때 디퍼 오일 같이 가십시오. 그게 맞습니다. 이게 사륜구동차가 아니어서 이 차는 사륜구동이면 앞에 오일 못 갈아. 갈 방법이 없어. 갈 방법이. 아유 문제같이 만들어놔가지고. 그래서 이 안은 그나마 2로 인해가지고 뭐 뒤에 거면 갈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한번 보실랍니까? 요 셋죠. 요하고 여기에 중간에 경계선이 오일 산다고. 오일 세죠. 샀어. 안 갈았다 안 갈았다. 아우 냄새. 아 꾸리꾸리 냄새. 갈 때 가나나. 색가루
보험 안 갈았죠. 어? 보험 안 간다고. 그러니까 미션을 갈 때 대우를 가는 것도 맞다 봅니다. 아이 작업도 이거 좋 있어 좋네. 예? 하게 사 있어. 사변 하게 사 있어. 좋습니다. 이렇게 거. 예? 밑에 자석으로 딱 붙여놔요. 뭐 번호에 찍입니다. 미션 오일 한 10만 킬로 정도 되면 한번 갈 때 네. 올펜도 한 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차는 제네시스는 9만 2천 원 정도 해요. 올펜이 4만 5만 원짜리 있고.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일 비싼 게 모하비꺼 16만 8천원 네. 이거는 차주분들이 이건 난 이거 사겠다 싼 거 사겠다 비싼 거 사겠다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차 나올 때 딱 정해진 게 때문에 그걸 딱 써야 돼. 네. 아시겠죠? 그치? DH는 저번에 보니까 4만 8천원 5만원 정도밖에 안 하던데 야 비싸네 DH 뭐고 G80은 비싼 거 들어가네 끝.